안녕하세요. 아티조아 TV의 다이앤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잘안 빠지신다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장수의 비결인 소화 효소와 그리고 췌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요, 일정량의 효소를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네, 이 효소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적정량씩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음식이 소화되고 나서 우리의 세포와 각 장기로 이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소화효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음식을 먹게 되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잘게 부숴야 되잖아요. 소화효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와 그리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이름이 있긴 하는데요. 네.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게 고기잖아요. 고기를 분해하는 그 효소는 바로 프로테아제. 네, 그리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은 바로 아밀라제입니다. 탄수화물이 그냥 우리 몸속에는 흡수가 되지 않고 반드시 포도당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해해 줄수 있는 효소가 바로 아밀라제입니다. 오늘은 이 아밀라제라고 하는 이 성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되어야 되는 지방. 지방을 분해해 주는 효소는 바로 리파제고요. 지방은 반드시 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네. 소화효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거의 효소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 국민 간식인 떡볶이, 그리고 피자, 햄버거, 그리고 편의점의 가공식품까지. 사실 이런 먹거리들을 잘 생각해 보면 거의 효소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네. 사실 효소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소화효소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사효소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는 거, 그리고 피부가 재생되는 거, 그리고 혈액순환, 그리고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각 장기나 세포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대사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가 소화를 다 시키고 잘게 부수고 네, 그 남은 효소로 우리가 대사까지 될수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우리 몸에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슐린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해서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당분을, 그 혈당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다, 분비하고 있습니다. 네, 췌장은 특히나,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때몇 번씩 씹으라고 하죠? 30번씩 씹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지키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30번씩 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전에 막다 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가 그 30번씩 씹으라고 하는 데는 특히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나,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탄수화물은 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씹을 때입 안에 침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침 속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밥이나 국수, 빵, 떡볶이 이런 탄수화물을 먹게 될 때는 반드시 30번씩 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그냥 넘겼을 때는 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잘 소화가 되지 않고 아무래도 우리 몸이 그대로 부패가 돼서 속에서 부패가 돼서 병들고 그만큼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응급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게 췌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 식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져서 씹지도 않고 넘긴 그 탄수화물의 50% 정도를 췌장이 아밀라제를 분비를 해서 분해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췌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아밀라제를 분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막 30번씩 안 씹어도 잘만 소화되던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췌장의 도움을 받고 살아오셨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 췌장의 그 효소량이 점점점 감소가 될 거는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 효소가 부족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음식을 잘 씹어서 췌장이 고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꼭 30번씩 저도 씹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특히 밥을 먹을 때 현미 같은 거는 아무래도 딱딱하니까 꼭꼭 씹어서 먹지만 우리가 정말로 씹어 먹기 힘든 건 어떤 걸까요? 쌀밥이나 그리고 죽, 미숫가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죽이나 미숫가루도 씹어 먹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죽이랑 미숫가루도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시잖아요. 죽 같은 건 그냥 떠서 그냥 넘기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냥 넘기시면 100% 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이라도 씹어서 꼭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많은 음식 중에서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많이 드시고요. 평소에도.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효소가 많은 음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청국장, 된장찌개 이런 거에도 효소가 많이 들어있지만은요. 효소가 한 가지 뜨거운 열에 굉장히 약해요. 네, 우리가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끓일 때 팔팔 끓이잖아요. 당연히 팔팔 끓여서 먹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된장을 조금만 풀어서 끓여요. 팔팔팔 끓이는데 나중에 씻고 나서 된장을 좀더 풀어서 섞어서 드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효소를 죽이는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예,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가공식품을 웬만하면 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어쩌다 한번이면 괜찮겠지만 특히나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효소가 많은 음식을 평소에도 많이 드셔주시고요. 효소가 없는 음식은 웬만하면 네,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사 효소가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 몸에 영향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몸이 병들게 되잖아요. 병이 드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약한가 보다 자꾸 먹게 되고 영양 가지 않고 계속 먹고 이러다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이 빠지지 않거나 또잘 살이 찐다거나 이런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소화가 안 되는데
또 살도 쪄. 이러신 분들은 이 효소 부족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밖에서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제를 통해서 드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내 몸에 효소를 나중에 위해서 세이브하는 그런 이유로 드실 수 있지만 40이 넘어가부터는 정말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 유지와 내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를 반드시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암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알씩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밖에 나가서 과식을 할 일이 있다. 뭐 고깃집을 간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미리 하나를 먹고 다녀와서 또 하나를 먹어요. 효소는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따라서 내 몸이 빨리 망가질 수가 있고 또내 몸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 효소를 잘 세이브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건강한 삶. 네,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사는 동안에는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몸을 잘 지키자. 이게 저의 신념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좀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또 어떤 제품을 할지 아니면은 또 책을 읽고, 같이 쉐어할지, 어떤 영상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주말에 또 바닷가로 여행을 갑니다. 아이들 또 방학 끝나기 전에 여행을 가서요. 또 가서 또 여행 후기를 또 남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밥 30번씩 꼭꼭 씹어 먹는 거 저하고 약속하시면서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